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태국과 한국의 은행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원래 태국이라는 나라는 편리하지 않으면 살지 않는 나라예요. 네, 편리해야 돼. 편안하고 편안해. 네, 그게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무슨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항상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그것이 한국보다 좀 앞서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셀룰라 폰으로 저기 그 은행 업무를 많이 하죠. 저는 그 기술이 없어서 셀룰라 폰으로 은행 업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믿지를 않죠. 믿음이 적어요. 현대인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는 은행 업무를 하는데 편해요. 한국보다 편해. 왜 편하냐면 태국의 은행 업무 시간이 8시 반부터 3시 반. 8시 반부터 3시 반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은행이 일을 하죠. 국경일, 휴일이 걸리면 않지만은. 그런데 백화점이나 몰이나 사람이 많은 상가, 거기에는 분명히 은행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개점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휴일도 상관없어요. 365일 열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대개 이제 백화점들이 한 10시쯤 문을 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11시쯤. 네,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저녁 8시까지, 혹은 7시까지. 이와 일을 해요. 한국에서는 생각지 못하는 일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 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셀룰라폰, 핸드폰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죠. 핸드폰 가지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태국같이, 이와 같이 1년 365일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이제 오늘부터 한국이 코로나 시대에 했던 은행 업무를 9시 반에서 9시로. 그래서 3시 반까지 하는 걸 4시로. 이와 같이 연장했다 그래. 우리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하고 있는 또 노동조합이 거기에서는 또뭐 되네 안 되네 그런다 그래요.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기관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면 집까지 그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올 것이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이 그것이 약한 것 같더라고. 제가 태국에서 43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최근에는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한국에 살게 됐는데 불편해. 태국에서는 일찍 시작이죠. 일찍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 6시 반이면 집에서 출발하고 7시면 출발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8시 반에 시작하고. 근데 한국은 9시, 9시 반 시작하니까 아침에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이것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안 들은 일입니다. 자, 최근에 또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지 보러 왔더라고. 네.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일하는 걸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줘야 돼요. 내 욕심 최소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지 욕심을 채면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럼 지도자가 아니죠. 깡패그룹이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 국민들이 어리석어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의 말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야, 이거 통한다. 이 방식으로 이 약을 투약해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무디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가질 않아요.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는 죽고 국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를 일반화시켜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나이를 먹어놓으니까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어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런 것도 정신이 잘 혼란하더라고요. 혼란해. 그래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나는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미국에 갔더니 지난번에 갔다 가니까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써버려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썼죠. 왜? 내가 이제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데, 교회를 가더라도 태국 교회를 가는데 태국 교회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 많지가 않아요. 예, 3분의 1이나 썼는지 이렇게 해야 돼. 밖에 나가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근데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예,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네, 그래요. 예, 이러나 저러나 자신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네.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 코로나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러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 관리들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를 위해서 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뿐만 아니고 지도자들이 범죄 불감증을 걸리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은 빈총을 맞아도 죽어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 빈총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무슨 지도자든지 간에 빈총을 맞아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냥 진짜 총 맞아도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악한 시대가 된것 같이 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쓰면 하나님이 오실 때이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회복될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내 자신을 살펴보고 남이 무슨 나쁜 소리를 하면 왜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아 내가 제대로 했는데 왜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할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져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다른 걸 뒤집어 씌워서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어떤 법원에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법이니까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법원 자체가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있으니 지도자가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아,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권력은 주어지면 악한 법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그법 테두리 안에서 잘 나의 살 길을 나가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놓는 나쁜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좀 거치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은행과 태국의 은행, 태국이 더 편리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테레비랄지 사회 돌아감을 보면서 참 마음에 캥겨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못할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은행과 태국의 은행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도 우리 국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든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